안녕하세요. IT 리더 류도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아마 노트북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대학생분들은 노트북 선택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애플 M1 칩이 들어간 맥북 에어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 제가 그 이유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 이유는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하든 디자인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죠. 특히 애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된게 디자인이에요. 맥북 에어가 처음 나왔을 때 저도 그 디자인을 보고 처음으로 애플 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맥은 어려워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맥을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예뻐가지고 저는 그냥 샀습니다. 근데 사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애플 제품들을 사용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윈도우 제품보다 이맥 제품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로 문서 작업하고, 다양한 강의 자료도 만들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을 이 맥을 통해서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호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제가 나름대로 적응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충분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예쁘니까 확실히 더 정이 가고 제가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예쁜 디자인의 맥북 에어를 만나게 되면 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고요. 더 자주 애용하게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맥북 에어가 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카페 노트북 중에 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 스타일리시한 매력. 영화 속에서도 이 애플 제품으로 다양한 업무와 또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들 많이 봤잖아요.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스마트한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는 거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이번 맥북 에어 진짜 놀랍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건이 맥북 프로 16이에요.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얘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성능이 좋아서겠죠. 제가 하는 일을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비싸더라도, 더 무겁더라도 얘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맥북 에어가 얘보다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게이밍 노트북도 있습니다. 윈도우 노트북이요. 이렇게 무겁고, 근데 성능이 좋아요. 게임을 돌릴 때 최적화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근데 더 놀라운 포인트는 맥북 에어가 얘보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물론 게임을 돌릴 수 있는 용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윈도우 기반의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게임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은 아니지만 성능이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이런 슬림한 노트북은 성능을 포기해야 된다는 우리의 기본 상식이 있잖아요. 예쁘고 가벼우니까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맥북 에어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빨라요. 보급형 스마트폰 쓰다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넘어갔을 때그 빠릿빠릿한 느낌들이 있죠? 맥북 에어에서는 그걸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작업도 할 수가 있어요. 가벼우면서도 빠른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노트북이고, 작은 노트북을 찾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거와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더 가벼운 걸 원한다면 윈도우 노트북 계열에 많이 있죠. 근데 가벼운 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오래 사용해야 되는 제품인데 성능이 느려지거나 이게 좀 사용하다가 좀 버벅인다.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이번에 애플 M1 칩이 들어갔습니다. 두뇌. 예전에는 인텔 칩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부품을 사용했죠. 근데 이번에 애플 M1 칩은 애플이 만든 칩이에요. 그리고 애플이 OS를 만들죠. OS, 칩, 하드웨어 다 애플이 관장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적화가 잘돼 있어요. 이것들이 다 하나가 다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M1 칩을 가진 맥북 에어는 정말 성능적으로도 최고의 가치를 줄수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점은 아무래도 호환성 부분이겠죠? 애플 제품이 아무리 호환성이 좋아져도 한국 시장에서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적응하기 나름이고요. 그리고 애플 M1 칩은 아이폰, 아이패드에 있는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죠.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적응하려면 할수 있고요. 그리고 워드, 뭐 파워포인트, 엑셀, 요것도 아주 궁금해하는 포인트죠.
예전에 맥은 호환이 잘 안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부분에서 신경을 덜 썼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피스 365라는 구독형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최신의 OS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방식으로 매달 구독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애플 제품에서도 똑같이 구독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윈도우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최신의 OS를 바탕으로 서로 호환이 잘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피스 365로 서로 문서를 주고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애플 제품에는 키노트, 넘버스, 페이지라는 앱이 있어요. 이게 무료예요. 오피스 365는 유료 프로그램이죠.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 잘 안 쓰고 얘네를 많이 씁니다. 템플릿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키노트 정말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파워포인트보다 키노트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강의도 하는데 저는 키노트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템플릿이나 그런 소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아이폰 이런 걸로 다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기가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워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제가 또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 그거는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아시죠? 저는 그걸 또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항상 온라인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워드, 엑셀 이런 거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 365를 안 써도 다른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업무 환경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모바일 기반이 중심이 된 세상이기 때문에 PC는 사실상 약간 보조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인 인증서도 사라졌잖아요. 글로벌적인 서비스 기반으로 많은 서비스가 변경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영상 시대라고 하죠. 애플 제품이 가장 많이 인기를 얻는 분야가 영상 제작 분야예요. 물론 윈도우 기반의 어도비 프리미어가 있습니다. 얘는 좀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이 쓰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또 경쟁하는 프로그램이 파이널 컷 프로예요. 제가 만드는 모든 영상들이 파이널 컷 프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너무나 좋게 잘 나와 있고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워요. 그만큼 애플이 누구나 영상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건 아무래도 하드웨어 부하가 많이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4K 영상 렌더링 하려면 엄청나게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애플은 또 최적화가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빠르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영상 쉽게 만드는 법, 정말 간단하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 테니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만큼 영상을 만드는 데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애플 제품은 영상을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iMovie 서비스가 공짜로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영상을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영상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맥북 에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P3의 넓은 색 영역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색상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트루톤 디스플레이로 이런 주변 광에 따라서 빛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그 눈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기능도 스마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밝기도 400니트로 굉장히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맥북 프로가 밝기는 더 좋습니다. 500니트. 근데 400니트도 거의 상위급의 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더 만족스럽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생분들은 조용한 노트북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펜이 있는 노트북은 사실상 조금 피해야 될 노트북이에요. 도서관에서 막 펜이 웅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피해가 장난 아니겠죠? 조용한 노트북은 필수 조건이에요. 맥북 에어, 맥북 프로 이번 M1 칩이 탑재된 거는 정말 조용합니다. 맥북 에어는 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용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도서관에서도 부드럽게 타이핑하고 그리고 다양한 고사양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 제품 비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맥북 에어는 사실 가성비 노트북이에요. 정말 저렴합니다. 기본 가격 모델일 경우 129만 원이에요. 물론 SSD 용량이 작아서 만약에 영상 작업을 하실 분들은 무조건 고급형으로 가셔야 됩니다. 용량이 많으면 많아서 좋아요. 저는 일단 저장 공간은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램은 기본이 8기가 8기가로 되어 있죠. 16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지만 애플이 기본적으로 8기가에 맞춰서
최적화된 성능을 낼 수 있게 준비된 노트북이에요. 만약에 애플의 이 맥북 에어가 16기가 램이 어느 정도 필요한 수준이다. 그러면은 그게 당연히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급형을 선택해도 8기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이미지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CTO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형만 선택해도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경우 학생 할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교육 할인 스토어가 있어요. 기본형 가격 기준으로 116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 애플 제품 살 때는 애플케어 플러스도 가입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20% 할인을 해주죠. 그리고 애플이 최근에 신학기 프로모션을 통해서 에어팟도 무료로 제공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따지고 보면은 100만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최고의 노트북이라 할 수 있겠죠. 에어팟 주는 서비스는 끝나더라도 학생 할인은 계속 이루어지니까 가격적인 할인 혜택도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맥북 에어 키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노트북이 이제 입력을 많이 하는 디바이스잖아요. 그래서 키보드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 가지 노트북을 사용했는데 저렴한 노트북일수록 키보드 경쟁력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애플 제품의 최대 경쟁력은 이 트랙패드입니다. 저는 이 애플 제품의 트랙패드를 사용하고 아, 이 트랙패드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윈도우 노트북의 트랙패드 감도 좋아졌고요. 괜찮아요. 근데 트랙패드만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진짜 힘듭니다. 이게 맥처럼 원활하게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애플 액세서리를 보면은 이런 아이맥을 사용하면서도 트랙패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활용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제스처 기능을 지원하는데 이게 또 환상적이에요. 트랙패드의 상식을 완전히 또 깨버리는 노트북이라 할 수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얼마든지 작업을 했어요. 마우스가 필요 없으니까 공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노트북 하나만으로 정말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줬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 해제 방식 터치 아이디를 지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편합니다. 윈도우 계열에서 지문인식으로 보안을 해제하는 서비스는 지원을 하지만 뭐 앱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을 안 하잖아요. 이 애플 제품은 이 터치 아이디로 앱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아이패드에서 사용했던 경험을 그대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해제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고 보안 문서 이런 것들 터치 아이디로 가볍게 보안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애플 기기는 유기적인 시스템 정말 최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맥북 에어 그리고 아이패드를 사용하잖아요. 아이패드를 서브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맥북 에어에서 아쉬운 점은 화면이 작다라는 거잖아요. 뭐 집에서 쓸 때는 그렇게 쓸 일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해외에 출장을 간다거나 어딘가에 갔을 때 서브 모니터로 다양한 자료 참고하기도 좋고 그리고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의 기기가 된 듯한 그런 활용성을 느낄 수가 있고 유선 연결도 되지만 무선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편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찍어서 바로 여기로 옮겨오는 그런 서비스도 다 하나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문자 메시지도 굳이 아이폰에서 보내지 않아도 된다. 맥에서 편하게 아이메시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아재다 보니까 이렇게 입력이 좀 느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PC에서 문자 오면 여기서 PC로 받고 그리고 전화 오면 전화도 여기서 받고 얘가 큰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타임을 지원하는데 이게 또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거는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아이맥, 맥북, 화상통화하는 거 많이 봤죠. 근데 국내에서는 이 화상통화가 약간은 그래도 거부감이 있어서 활용을 잘 안 했지만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화상대화가 되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아이맥 다 화상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료예요. 해외 나가잖아요. 뭐 로밍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이 돼 있으면은 화상대화로 얼마든지 어디서나 편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 시국이 종식이 돼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발견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화상 대화를 얼마나 잘 활용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의 기본이 될 텐데, 애플 관련된 기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이 맥북 에어 스피커 성능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맥북 프로가 더 좋은데 얘도 기본 이상의 스피커 성능을 내요. 이것도 제가 다양한 노트북을 사용한 경험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윈도우 노트북에서도 스피커 좋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맥북 에어와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를 느낍니다. 정말 완벽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들려주고요. 또 스피커가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된 소리를 들려줍니다. 바닥으로 튕겨서 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노트북이 단순히 이제는 뭐 업무용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 가면 이게 하나의 TV가 됩니다. 넷플릭스 보고, 뭐 다양한 영화 보고, 유튜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커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자체만으로 완벽한 사운드를 들려주기 때문에 더 만족스러운 멀티미디어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맥북 프로 16 사용할 때 영상 작업을 외부에서 많이 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 하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시켜놓고 아주 편하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런 걸 할 때 항상 불안했던 게 배터리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댑터를 들고 갔습니다. 쟤도 무거운데 어댑터가 커요. 얘는 배터리가 오래 가요. 맥북 에어는 18시간을 갑니다. 얘로 영상 작업을 했는데도 배터리 타임이 그렇게 줄지가 않아요. 그리고 윈도우 노트북에서도 굉장히 오래가는 노트북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그 테스트 조건을 보면은 와이파이 끄고 최대한 오래가게끔 마케팅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근데 이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의 테스트 조건을 보면 우리가 일상적인 사용 순간에서의 사용 시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만족도가 확실히 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 성능도 좋습니다. 물론 맥북 프로가 마이크 성능이 더 좋아요. 그래서 녹음을 할 때 더 좋습니다. 근데 얘도 녹음 성능 괜찮아요. 얘도 마이크가 3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 수음이 굉장히 좋고요. 녹음을 할 때도 이 노트북으로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메모하는 데 집중을 많이 했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녹음하세요. 녹음하고 필요한 부분들 메모하고 그런 거 싱크 맞춰가지고 활용을 하면 더 좋습니다. 더 고품질의 녹음을 하고 싶다면 맥북 프로를 선택하면 되지만, 뭐 일반적인 녹음을 할 때는 맥북 에어도 충분히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요. 그리고 펜 소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녹음할 때 더 조용하게 녹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맥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워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져왔던 거는 윈도우잖아요. 근데 맥이 정말 쉽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인터넷하고 프로그램 실행하고 이런 거는 사실 윈도우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맥은 모바일에 더 가깝게 진화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앱을 설치하는 것도 앱스토어가 있어서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설치하고 또 꾹 길게 누르면 삭제하고, 우리 스마트폰에서 앱 삭제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게 삭제하면 돼요. 이번 빅서 OS가 변화된 걸 보면 아이패드의 느낌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듯이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메뉴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애플 M1 칩이 들어가면서 아이폰, 아이패드에 있는 앱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게 있나요? 없죠. 똑같아요. 윈도우나 맥이나 차이 없습니다. 맥북은 게임을 할 수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맥북도 게임 됩니다. 물론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오버워치라든지 이런 게 뭐 여기에 최적화돼서 나오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용 노트북으로서 적합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애플 아케이드 통해서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고요. 또 모바일 게임들도 이제는 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런 맥 사용자가 늘어나니까 또 맥에 맞는 게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애플 M1 칩을 통해서 이제는 얼마든지 모바일 게임들이 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있게 하는 게임들을 이 맥북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보안이 정말 좋습니다. 애플 제품 해커들이 쉽게 뚫을 수 없는 그런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폐쇄성이 워낙 강한 OS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뭐 털렸다 하면은 다 안드로이드 폰 많이 털렸다고 하죠. 그만큼 뚫기 어려워요.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플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한 번도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깔아본 적이 없습니다. 윈도우 노트북 항상 바이러스 프로그램 깔고 썼거든요.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막 날려먹은 경험들 많죠. 노트북에서 잘 모른다? 그럼 차라리 맥북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경쟁은 또 OS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죠. 매년마다 새 옷을 입습니다. 아이폰이 매년 새 옷을 입잖아요. 맥북도 매년 새 옷을 입습니다. 새로운 변화들을 계속 기대할 수 있고요. 새로운 노트북을 만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추가금 내고 업데이트 하나요? 아니죠. 무료로 계속 새롭게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1년마다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이런 맥북 에어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컨트롤도 잘 되죠. Siri를 이용해서 음성으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Siri 서비스가 탄탄하죠. 맥북에서도 Siri 서비스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할 수 없었던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폴더를 열 수도 있고 파일을 찾을 수도 있고요. 컴퓨터 사용을 음성으로 할 수 있는 변화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친근한 서비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엔 제가 활용하는 방법들도 알려드릴 테니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상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